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묵묵히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유켓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해요. 누군가 싸움이 싫다고 말하면 마치 그를 싸움에서 진 것처럼 취급하고 그를 놀리거나 괴롭히기도 하며 심지어 심한 폭력으로 그를 다치게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받아들이는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의 즉하리야서를 보면 이런 예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 이전에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모욕과 조롱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매우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다음과 같이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런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토록 극심한 고통과 모욕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유케 프렌즈가 답한 대로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을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신 것도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곧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에는 주님의 종의 노래가 모두 네 편이 나오는데 이 노래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특히 이 네 번째 노래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에 주님 순환 예식 때 일독서로 봉독됩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당신의 그 모든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고발을 당하셨고 아무 죄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지만 정말 아무런 말씀을 정말 그 수많은 잘못된 비난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들 속에서도 그저 침묵 가운데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하느님의 권능과 힘을 지니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철저한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억울하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고 죽음 앞에서 배교할 수도 있었고 살아남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순교한 것도 예수님의 이런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우리 한국 신자들이 순교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특별히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자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